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강의 주제는 자신의 아이가 발달장애 아동이나 자폐 아동이 센터나 이런 데서 치료 중에 있다라면 이 치료가 제대로 진행이 되면서 아이가 좋아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는 고착이 되면서 나빠지고 있는 것인지 이걸 평가하는 평가법. 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알려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를 이렇게 다 제목을 달았어요. 자폐 발달 장애 호전과 악화 평가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자폐 발달 장애 치료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 정확한 평가법 두 가지. 그러니까 오늘 강의 결론은 두 가지를 갖다 말씀드릴 텐데 잘못된 평가법 두 가지하고 제대로 된 평가법 두 가지를 갖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를 갖다 간단하게 훑어볼 텐데 강의 시작을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폐 치료의 호전과 악화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모와 치료사들. 이게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치료사들도 그래요. 아이가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하고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부모님들 보면. 제가 봐서는 뭐 아닌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이게 제대로 잘 몰라서 그래요. 자, 이게 제일 안타까운 현장들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좋아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포기하는 부모들. 이런 분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을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봐서는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는데 부모들이, 이걸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 안 하면서 포기를 하게 되는데 이 포인트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일 흔한 얘기가. 한약 먹고 나서 눈 맞추면 좋아졌어요. 그런데 애가 혀로 핥아요. 이제 감각 추구가 늘어났다. 이제 이거죠. 이게 왜 잘못된 평가인지, 이걸 보면서, 이게 애가 혀로 다시 옛날에 안 했는데 혀로 핥는 게 늦는 거 보니까 악화된 거예요. 이러면서 치료를 갖다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런 얘기도 해요. 애가 이제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놀아달라고 해요. 근데 애가 짜증이 확 늘었어요. 애가 저는 안 그런데 짜증이 확 늘었어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이러면서 이걸 악화라고 생각을 해요. 이참참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모를까 싶죠. 이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사인들이거든요. 이거는 평가의 방법이나 평가의 항목이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애가 좋아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주로 이제 저한테 이 치료할 때 좋아지었다고 이야기하는 목록들이 이래요. 이제 다른 데서 치료하다가 와서 첫그 면담하거나 진료 시간에 환자분들이 하는 코멘트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어디서 6개월 치료했는데, 1년 치료했는데, 애가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응? 좋아졌어요.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많이 좋아졌어요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애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아직 눈맞춤이 약해서요. 애가 차분해지고 감각 추구가 사라졌어요. 근데 여전히 핑퐁 대화는 안 돼요.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아요. 이거 좀 이따가든지 많이 확인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갖다가, 이거 좋아졌다고 볼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좀 이따 평가하겠지만, 기능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되는 거예요. 기능적인 이야기들. 이거 의미 없어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자, 잘못된 평가법 먼저 짚어볼게요. 잘못된 평가법의 가장 대표적인 건 이거예요. 감각 추구나 문제 행동의 증가 감소로 호전과 악화를 평가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문제 행동의 증가 감소로 호전과 악화를 평가하는 것. 이거죠. 이런 발상은 사실 부모님들이나 치료사들한테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치료하던 의사들이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연구하던 학자들도 초기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다가 호전과 악화를 평가할 때 이런 문제 행동을 중심으로 평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폐 행동, 뭐 문제 행동 리스트라는 검사법들도 있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과거 논문들도 보면 너무 좀 황당한 게저제 입장에서는요. 문제 행동이 늘었냐 줄었냐 가지고 문제 행동이 늘었냐 줄었냐 가지고 이 치료가 효과가 있어 없어 이걸 평가하는 논문들이 되게 많아요. 아직도 그렇게 평가하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임상 연구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되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이 보여주는 행동 자체가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발상이 이런 거라고 문제가 있는 애들이야. 계속 문제가 있이 살의 애들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행동들이 우리하고 다른 행동들은 다 문제 행동이야. 우리하고 일반 사람하고 다른 행동은 다 문제 행동이야. 그 문제 행동이 많아지면 이거 심해지는 거고 문제 행동이 줄어들면 좋아지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일견 맞는 것 같지만 전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응? 이게 보세요. 이게 뭐죠? 이런 게 해서 그 구체적으로 설명인 거죠. 애가 소리를 질러요. 짜증내요. 분노 발작이 늘어요. 집중을 안 해요. 이런 건 이제 문제 행동들이죠. 주로 이제 평가 항목들이 뭔가 일상의 통상적인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그 오버된 행동들, 양식들을 가지고 문제 행동이 평가가 됩니다. 감각 추구 내용들이나. 근데 이걸 이런 그 과장된 문제 행동들이요. 가장 그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양방의 신경정신과 진정제 쓰면 돼요. 신경안정제가 짱입니다. 제가 얘기해 놨습니다. 그냥 정신과 약 먹이면 해결돼요. 정신과 약 쓰든지 진정약 쓰든지 이 한의사들이 한약 쓰는데도 진정제를 많이 써요. 저는 그거 완전 반대합니다. 이러면 이게 그 문제 행동이 감소하는 거 가지고 안 되면 정신과 약 먹였죠. 그걸 먹이고 나서 애가 띵하게 가라앉아 갖고 문제 행동할 능력 자체도 없어져 버리면 그게 호전된 거냐고요. 그게 아니거든요. 일단 제가 이 문제 행동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도 교정이 되어야겠지만 그건 나중에 큰 주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감각 추구의 증가 감소로 호전과 악화를 평가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예요. 애가 시각 추구가 안 들었어요. 애가 전에 안 그랬는데 다시 귀를 막아요. 애가 다시 까치발을 하네요.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왜 감각 추구가 발생하는지 이해를 하면 이런 식의 평가를 가지고 이게 호전과 악화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시간 내서 다 한번 다룰 거예요. 단일한 주제로. 근데 이런 거 그냥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혼내고 체벽을 하면 사라져요. 애가 시각 추구할 때마다 손을 때리라고 그러란 말이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까치발 할 때마다 막 주저앉혀 버리버란 말이죠. 혼내고 체벽을 하면 사라져요. 이거 명확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애를 학대해 볼까요? 사라지게? 그러면 이게 사라지면 이게 좋아진 거냐고. 그런 거 아닌 거예요. 문제 행동이나 감각 추구나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오티즘,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한테서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행동들이에요. 합리적인 행동이고 자기한테 절실한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타난다고 해서 왜 나타나는지가 중요하지. 왜 나타나는지가 중요하지.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이건 나중에 평가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행동의 증가 감소로 절대로 평가할 수가 없다라는 거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그 잘못된 평가법 이거는 인지나 자조 기능의 증가 감소로 호전과 악화를 평가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이런 거죠. 부모들이 애가 전에 착석을 하는데 착석을 해요.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얘기. 착석에 아주 목을 맵니다. 부모들이. 그래야지 이제 유치원이나 학교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혼자서 대변을 가리고 기저귀를 뗐어요. 이 대소변 가리는 것도 이제 그래야 부모 손을 떨굴 수 있으니까 이것도 아주 부모들이 집착이 강해요. 기저귀를 뗐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퍼즐 맞추기를 잘합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이건 공부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인지 발달에 대해서. 애가 퍼즐을 갖다가 10개 맞추는 게 15개를 들면 어머어머 좋아한다고. 이거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을 몇 마디씩 따라합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이런 것 언어 기능적인 것에 대한 집착이 있죠. 그런데 뒤에 이런 것 따라 없대요. 사람의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혼자 놀아요. 그런데 표정이 없어요. 기저귀는 뗐는데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말은 따라하는데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퍼즐 맞추긴 한데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표정이 없어요. 애가 앉으려니까 착석을 하는데 막상 말을 하는 선생한테 관심이 없어요. 이게 뭐가 좋아진 거냐고 이게. 이런 거 이런 그 기능은 다 뭐냐면 아이가 강하게 프레스를 갖다 가해버리면 따라해요. 혼나니까 혼나기 싫어서 한다고. 이게 ABAC 훈련 치료가 만들어낸 전형적인 케이스들이에요. 이것만 시키려고 하면
막말로 어떤 자폐아동이건간에 착석만 시키는 걸 목적으로 해갖고 1줄이고 2줄이고 강하게 프레스가 해봐요. 착석하지. 안 하면 혼나는데, 그리고 착석하면 뭐 먹을 걸 주는데, 예? 바보가 아니, 바보도 아니죠. 이거 자폐 스펙트럼 장애들은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강하게 프레스하면. 그런데 어떻게 되냔 말이야. 표정이 없어. 혼자 놀아. 사람한테 관심 없어. 이거는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자폐가 고착되고 있는 거지.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로봇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치료하는 건 사람 만들기로 이해를 하고 해야 치료가 보여요. 이거는 이런 건 그냥 로봇이 돼가는 과정이에요. 흉내쟁이 말고 자기 욕구로 행동하기를 바라는 거지. 착석을 해도 자기 욕구에 의해서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보면서 앉아서 착석을 해야지 이게 치료가 되는 거지. 예? 기저귀를 갖다 떼는 것도 자기의 불편을 느껴갖고 자기 스스로 정리를 하고 기저귀 뛰는 거란 말이야. 예? 퍼즐 맞추기도 마찬가지고 시각 추구의 일환으로 막 뜯어 맞추는 거 이런 거 무지장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애가 호기심이나 자기 자랑까지 하면서 퍼즐 맞추기 하면 문제가 달라지죠. 예? 말도 그냥 막 억지로 시켜서 하는 반영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즐거워서 말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흉내쟁이 말고 자기 욕구에서 이게 그 행동이 나와야지 인지나 자조가 나와야지 이게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 근데 기계적이고 로봇같이 만들어진 인지나 자조 가지고 아예 호전과 악화를 평가해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이건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냉정히 말하면. 아, 자, 올바른 평가법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회성 발달로 평가법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애가 사회성 발달이 나타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왜냐하면 보세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사회성 장애야. 이걸 사회성 장애라고 개념 규정하는 건 뭐냐면 자력으로는 사회성 발달을 갖다 잘 못 시키고 이걸 발달시키는데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장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회성 장애야. 뇌성마비는 보행장애야. 그러니까 뇌성마비가 좋아졌느냐 아니냐는 자연스러운 보행을 할 때 평가가 되는 거예요. 애가 낱말카드 잘 읽는 것 같고 뇌성마비 좋아진 거 평가하는 건 아니거든.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사회성 장애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사회성이 얼마나 발달하고 있는지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사회성 발달의 핵심이 뭐냐? 사람들과 공감을 갖고 교류하는 능력을 갖추는 거죠. 예? 사람한테 관심이 증가해, 사람한테 애정을 표현해, 사람하고 놀고 싶어해, 사람하고 눈맞춤해. 이런 게 좋아지는 거예요. 눈맞춤은 좋아졌어요. 한약 먹고 눈맞춤은 좋아졌는데 애가 짜증이 났어요. 돌아버리는 얘기예요. 이거는 IQ가 50도 안 되는 얘기야. 근본적으로 자폐를 벗어나고 있고 사회성이 발달을 시작하는 애를 놓고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잔치를 벌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와, 난 자 보세요. 이 사회성 장애이기 때문에 사회성 발달이 이루어지는 징후가 나타나는 것, 그게 좋아지는 징표예요. 자, 기능이나 감각 추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요, 이런 과정 통해서 이룬다. 애가 사회성이 먼저 발달해요. 즉 사람을 갖다 하고 막 놀고 싶어 하고 사람을 관찰하죠. 그러면서 기능의 개선이 어떻게 되냐면 모방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저 사람하고 놀고 싶은데 저 사람이 이런 행동하네. 아, 저 사람이 이런 행동하네. 나도 따라해봐야지. 따라해야지. 흉내쟁이로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가 자기 욕구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서 기능이 모방에 의해서 출현하는 거예요. 행동 모방에 의해서. 시켜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능이 출현한 다음에 감각 추구는 그래도 길게 남아요. 감각추구는 언제 어떻게 쓰이냐? 내가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데 자신이 이렇게 소리하는 감각추구가 착석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내가 착석할수록 즐거움이 생기면 이걸 갖다 덜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사회성 발달이 이루어지고 기능 발달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감각 기능 추구 조절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 조절 능력이 향상이 되면서. 그래서 치료는 일찍 한 애들은 이 감각 추구가 거의 금방 없어져 버려요. 흔적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근데 치료를 늦게 시작하고 사회성 발달이 늦게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감각 추구 오래 가요. 오래 가요. 길게 가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에? 제가 그런 표현하는데, 아니 애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감각 추구하면서 3년 살았는데 그럼 3년의 습관이 있지. 없어지는 걸 갖다 하루아침에 없어지길 바라냐. 아니요. 굉장히 서서히 없어져요. 굉장히 서서히 없어져요. 예? 두들겨 패면 금방 없어져요.
애를 학대하면 금방 없어져요. 하지만 학대가 사라지면 다시 나타나요. 다시 나타나요. 그건 치료가 아니에요. 호전이 아니에요. 자, 이것도 큰 주제인데 제가 오늘 간단하게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회성 발달의 순서 개괄. 이것도 나중에 한번 세밀하게 강의를 준비할게요. 순서가 대략 이래요. 눈맞춤이 이루어집니다. 사회성 미조가 등장하죠. 사람 보고 웃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한테 애정 표현하기 시작하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찰을 증가하기 시작해요. 사람 이렇게 뚫어지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애정과 호기심을 보이는 주도적인 행동을 출연하기 시작해요. 가서 괜히 툭 치기도 하고, 간지 얼굴 부비부비하기도 하고, 애가 엄마한테 뽀뽀해줬어요. 이런 행동들이죠. 이런 거 나타났을 때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데, 더불어 부정적으로는 짜증과 떼쓰기도 출연해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떼쓰기 막 이런 거. 이런 것도 사람한테 지금 애정을 갖다 표현하는데 부정행동을 갖다 일부러 써보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하면서 주도적 행동이 출현하면서 사람에 대한 행동 모방과 형성이 되면서 증가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 나타나는 게 이제 표정이 풍부해지기 시작해요. 사람의 얼굴 표정을 리딩을 하면서 자기도 따라하기 시작한다고요. 예. 그러면서 감정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사람의 얼굴 표정만으로도 리딩이 가능해요. 이 아이의 감정 상태를 리딩할 수 있어요. 이 상태가 만들어지는 게 얼마나 빨리 만들어지느냐, 이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치료가 되는 경과예요. 경과. 이거 호전 경과예요. 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이런 거예요. 평가법에서 또래와의 발달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야 호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 이제 얘기했는데 애가 착석을 해요. 한 6개월 했더니 착석을 해요. 많이 좋아졌어요. 다른 애들은 6개월 동안 엄청난 더 발달을 했는데 또래하고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데 그럼 그게 좋아진 건가요? 아니죠. 장애가 고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평가 기준은 뭐냐? 또래와의 격차야, 격차. 격차가 점점 줄어드는 게 치료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애가 안 하던 행동을 해. 좋죠, 부모로서는. 좋아, 기뻐. 그게 평가 지점이 아니라 이게 애들하고 격차가 줄어드는 관념인지 아닌지를 평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에 그 정상 발달하고 발달 지연, 발달 장애 곡선을 제가 소개했던 곡선인데 요걸 보시면 더 이해가 명확할 수 있죠. 이 빨간 곡선은 보면 이게 발달 장애 곡선인데 장기에 발달을 하긴 하죠. 조금씩 늘어나잖아.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그죠? 정상 발달 애들과 같이 점점 발달해요. 한 6개월 지나니까 3개월 정도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18개월 지나니까 또 한 6개월 지나니까 또 한 2개월 정도 발달하고 이래요. 근데 어떻게 돼? 또래하고 격차가 어떻게 돼요? 점점 벌어진다고. 6개월 땐 2개월 차이야. 12개월 땐 몇 개월 차이냐면 한 4개월 차이 나요. 18개월 땐 몇 개월 차이냐면 한 7개월 차이 나요. 24개월 땐 몇 개월 차이냐? 어머나, 한 10개월 차이 나요. 이렇게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게 이게 치료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장애가 고착이 되고 있는 곡선이라고. 예? 치료가 되는 건 뭐냐? 이 간격이 점점 제가 그립을 지금 그리는데 좁아져서 어떻게 돼? 점점 가까워지는 거라고. 가까워져서 나중 되면 이 애하고 만나는 게 이게 치료지. 이게. 자, 여러분 자신의 아이가 어떤 센터든 어디서 치료하고 있을 때 평가를 해 보셔야 돼요. 3개월 때 발달 수준이 어떠리하고 갭이 어땠는지 인터넷 뒤지면 발달표 나와요. 그 발달표 상에서 한번 보세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적어도 3개월 단위로 발달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격이 좁아지고 있으면은 이거 괜찮은데, 간격이 넓어지고 있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러고 하고 평가를 해야 돼요. 넓어지고 있으면 단호하게 정리를 해버려야 돼요. 이거 지금 제가 유민이 그 사례가 동영상으로 저기 그 라이브로 그 인터뷰가 나오고 있는데 보세요. 세 달 전에 초기 사회성 발달 수준은 얘가 한 3개월 수준도 사실 잘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한 3개월 지고 나서 최근 발달은 14개월에서 15개월 정도 발달 상태를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한 3, 4개월 정도 지연이 나오죠. 예? 전에는 이게 뭐냐? 한 1년 넘어, 한 12개월, 1년 정도의 발달 격차가 있던 게 이렇게 좁아져갖고 지금 한 3개월 만에 한 3, 4개월 정도의 격차가 줄어들었다고요. 제가 봐서 한 두 달 정도 내에 아마 또래 수준으로 근접할 거예요. 이게 올바른 평가법이에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결론을 갖다 말씀드려 볼게요. 문제 행동의 증가와 감소로 발달 평가하면 안 됩니다. 문제 행동이 일어나는 원인이나 상황 따라 애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어요. 자, 감각 추구의 증가 감소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감각 추구는 서서히 아이가 사회성이 발달되고 나면서 완만하게 사라지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감각 추구는 오히려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능 발달도 훈련에 의한 발달이 아니라 아이들의 자기 욕구에 의해서 발달이 이루어졌을 때 제대로 된 기능 평가가 되는 거예요. 발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잘못된 평가를 갖다 제거해 놓고 본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냐? 두 가지입니다. 아이 사회성 발달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고요. 발달 그래프 추세에서 또래와의 발달 간격이 점점 줄어드는 방식으로 아이가 치료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치료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